초기불경만 봐도요, 지금 대승불교에서는 소승가르침이라고 하는 초기불경만 봐도 석가모니가요, 석가모니가 그 호흡수련한 얘기가 나오고요. 호흡 조절을 잘못해서 배가 진짜 찢어지게 아팠느니 뭐 했느니, 그럼 호흡수련을 했다는 얘기죠. 하다가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내용이 6년 고행의 핵심으로 나옵니다. 숨을 어떻게 멈춰봤더니 뭐 배가 찢어지는 것 같고 기운이 정수리를 치고, 이게 호흡하다 보면 되게 부작용으로 나타난 전형적인 증상들이에요. 그거를 6년 고행을 할 때, 6년 고행이 힘든 걸 얘기할 때 석가모니가 호흡 조절 잘못된 얘기를 쭉 해줍니다. 그럼 그 얘기로 뭘 유추할 수 있죠? 6년 고행 동안 되게 공들인 게 호흡이에요. 실제로 석가모니는 출가하자마자 힌두교 성자들 만나서 바로 그 무상정이나 비비상처정을 다 얻어버립니다. 그게 요즘 말로 하면 힌두교 최고의 삼매예요. 마하르시 수준의 삼매를 이미 석가모니는 출가하자마자 다 얻었다고요. 마하르시가 얻은 삼매가 비상 비비상처정이거든요. 즉 생각이 있건 없건 참나가 한결같은 삼매요. 요게 사실은 선불교에서 얻은 확철대오도 이 자리입니다.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. 힌두교 건 무시하고 불교 건 중시하니까 요거 같은 거라고 인정을 안 하시는데요. 석가모니 출가해서 처음에 얻은 무상정이 힌두교의 멸진정이에요. 불교인들이 힌두교 무시하느라고 너네는 아무리 고요해도 뭔가 안 끊어진 게 있을 거야 해서 무상정을 더 천시해 봅니다. 그런데 실제 삼매를 들어보시면요. 인간 마음은 똑같아요. 멸진정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. 생각이 끊어지면 다 무상정이고 멸진정이에요. 그래서 실제 해보시면 똑같다는 걸 아실 겁니다. 그래서 힌두교 거를 그렇게 폄하해서 말을 쓴 거지, 결국 석가모니 출가하자마자 멸진정 얻고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정 얻었다는 거는 출가하자마자 거의 아라한이 되셨다는 얘기예요. 거기 지금 힌두교 마하르시급 성자 그 아라한 아니라고 말 못하실걸요. 전 세계에 도를 전한 양반도 그 힌두교 성자들이에요. 아라한급 되신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미 석가모니는 출가하자마자 그걸 얻었어요. 그런데 6년 고행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는 안 나오고, 호흡을 어떻게 조절했더니 배가 아프고 머리가 깨지려고 하고, 그런데 계속하세요. 숨을 더 멈춰봤더니 어떻게 되고, 호흡 조절을 계속합니다. 그래서 그 증거로 사문과경이라고 초기 경전이고 팔리어 경전이 있어요. 어떤 왕이 와서 사문은 수행하면 어떤 과보를 얻나요? 할 때 의성신을 얻는단 말을 그때 바로 합니다. 몸에서 또 다른 몸을 뽑아낼 수가 있다. 요거는 에너지 수련 안 하고 못한, 원래 에너지 수련의 그게 아주 핵심이거든요. 그럼 이거 석가모니는 다르마에 대해서 연구하셨고, 그쵸? 사념처, 마음 챙김 할 때 네 가지가 하나 뭡니까? 신, 몸뚱이, 신, 수, 심은 다 마음작용과 몸작용이고, 나머지 하나가 법이죠. 다르마에 대해서 끝없이 연구하셨어요. 그게 로고스입니다. 우주의 로고스에 대해 연구하고, 의성신 만들어내고, 호흡 조절했고, 늘 깨어있고, 본인의 참나가 우주의 근원이라는 거 아셨겠죠. 본인의 열반이, 우주적인 열반이라는 거 아셨어요.